예, 정영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고, 날씨는 좋아지고 있지만, 젤리스님, 커피 타임, 출근했다 그러시네요. 이제, 온도차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수심이 관련 최재형 목사 건인데요. 그 전에, 생활 정치 아니겠습니까? 생활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때 추석 차례상 물가를 걱정했죠.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아낄 건가 다 주부들이나 누구나 다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김장 물가 때문에 고심하게 생겼습니다. 네, 주요 품목 증가율, 네, 요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금치가 무려 124.4%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자료죠. 네. 부추값이 172.9%. 하부리카가 137.4%. 배추는 73%. 배추가 이제 2만 원씩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그러는데. 중국산 배추 들여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는 또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당국자 여러분. 쇠고기도 11.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가스비, 수도 및 이런 비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우리 가정에도 많은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 음식값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이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 수도료는 결정적입니다. 진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김장, 김치 담그는데도 그 맛있는 재료는 주부들이 빼야 될 판입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오물풍선, 남북확성기 박송. 이 강화군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 소음을,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수면 부족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누적, 또 영유아들은 경기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축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새로 취임하신 김영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의 군대. 물론 군에 있는 분들이야 시키니까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 남북 간의 대결, 확성기 방송을 양쪽에서 때려대는 걸 즐기는 건 아닌가요? 틈만 남은, 뭐 빈틈새가 보이면은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걱정됩니다. 결국 국지전과 계엄령의 현실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23일날 합참에서 발표한 경고문이 더욱더 우려됩니다. 합참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 이게 군사용어로 레드라인 아닙니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서 합참 대변인이 이 얘기 발표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뭐냐?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근데 대변인이 답변을 흐렸다 그러는데요. 뭔가 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밟아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하는 언론도 없는 것 같고요.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흰수염 고래님, 김건희 국무부 얘기까지 하셨네요. 농촉하늘님, 유통구조상 우리나라 너무 힘들다. 윤금위원님, 전쟁 일으키고 본부장들은 외국으로 도망치려 하는 거 아니야. 이승만이 그랬죠. 한강다리 끊어버리고. 네, 샤샤님, 지훈님 안녕하세요. 시아님 반갑습니다. 동쪽하늘님, 토요일날 시간 되면 모이십시다. 토요일날 3시죠. 서울은 숭례문, 전국 각지에서 시국집회가 열립니다. 저희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에서 행진을 불허했다 그러는데요. 네. 모이는 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에덴베로 공주님, 중국 김치 맛없다. 피그말리오님, 김지훈님, 나라가 큰일입니다. K사장님,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 중간업자가 파는 거 아닌가요? 네, 차영란님,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하루빨리 타네. 대선 가자님, 중국산 배추 들여올려왔으면 진작 들여왔어야지. 네. 멜리당님, 젤리스님. 네, 뉴콘 가족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어제도, 저희들 밤중에도, 그리고 낮에도, 제가 자주 읽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슈퍼챗 쏴주신 분도 너무 고맙습니다만, 네. 알게 모르게 후원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의 정성입니다. 정성의 마음입니다. 천창영님, 차영란님, 리노님, 네. 그리고 유땡땡님, 네. 이런 분들, 김진만님, 아닙니다. 박민현님, 네. 이런 분들 계속해서 정성,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있어서 힘이 되고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잠시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김종대 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김건희 관련 수사심의, 그리고 이종호하고 40여 차례 통화했다 그러죠? 이 문제, 그리고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공천 문제, 김영선, 그리고 누굽니까? 김대남 어제 터진 이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최고위원님. 지금 영광 가 계시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 영광에서 캠프 차려놓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누구죠? 정 PD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잠을 못 자고 수업 준비하느라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에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영광군수 보궐선거 총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영광이 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영광군수는 여태까지 연 3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한준호 최고한테 부탁을 해서 한준호 최고가 급파돼서 10월 16일까지 영광에서 숙식을 하면서 선거를 총 지휘한다 그럽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조금씩 이제 틀을 잡아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오늘, 여러분들 영광 보궐선거 관심 없으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한준호 최고위원 좀 얘기를 듣고요. 특히 조국 혁신당이 거기서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 우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11시에 뉴스가 떴었죠. 검찰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건 최재형 목사 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매우 상반되죠? 매우 상반되고 비교되는데 검찰이 고심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계속 주장했던 디올백이라든가 샤넬 향수, 기타 뭐 여러 가지를 김건희한테 갖다 줬는데, 이 취임 축하 표현이었고,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 그리고 자신이 운영해왔던 통일 TV에 대한 재송출을 부탁한 거. 이건 청탁이라고 수심위에서 본 겁니다.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수심위에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누굽니까? 김건희가 이걸 받았잖아요. 낼름 받았는데 이건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걸었던 최 목사한테 걸었던 명예훼손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로 권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카톡 여러분 전에 했던 그 보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에 했던 그 뭡니까? 카톡을 해서 그좀 우리가 봤을 때는 비싸지만 김건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선물을 카톡에 싹 올려놓으면은 일십하고 디올백이라든가 이 고급 향수를 올려놓으면 오케이 면담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김건희 방까지 안내를 했고 김건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대하고 반갑게 맞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명예훼손죄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소하지 말아라. 어제 수심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죠.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변호사들하고 좀 취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수심위는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과 샤넬 향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선물을 준 것은 그냥 인사철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사철회 하는데 30만 원짜리 선물 줍니까? 고가에?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란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알선 수재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 수심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빨리 앞장서서 김건희가 알선 수재가 있는지, 물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통일 TV라든가 아니면은 그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국정자문위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최 목사가 부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수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 라는 얘기는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인 김건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물론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거든요.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는 다 알게 됐잖아요. 온 천하가 다 알게 됐고, 자기 부인이 디올백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뭐, 그 KBS 그때 뭐 인터뷰인가에 나와서는 뭐 물리칠 수가 없어서, 양평의 고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건 바로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검찰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대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이냐? 여러분 어디다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다에 한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에 한표 하시겠습니까? 대체적인 여론은 법조계에서는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왜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나왔는데 왜 기소 못해?
김건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최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는 어떡할 거야? 김건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알선수재냐고 뇌물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선수재 뇌물죄로 이들을 다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지 못하고 김건희는 그냥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문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이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뭉개고 갈 것이다. 또 하나 있죠. 김건희 JTBC에서 단독 보도한 것인데 주가 조작의 주범 이종호와 김건희가 그 중요한 시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던 그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과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냥 투자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23억을 벌었든 뭐 이익을 남겼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냥 투자했다 그러는데 아니 뭐 주가 조작 주범하고 그 짧은 기간에 40여 차례나 통화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칭도 붙었죠. 마리아 앙뜨아네트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그 독재자의 부인 이름까지 나오고 하여튼 별명들과 호칭이 다 붙고 있는데 자, 이 김건희 문제는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이번에 터져나온 공천개입 공천농단 문제도 김건희 관련입니다. 사실상 공천을 김건희가 주물럭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까지도 주물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 문제를 갖고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여론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입니다. 어제 여론조사 끝에서 ARS 조사입니다. ARS 여러분. 양 진영이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한다고 하는 무응답층이 별로 없는 ARS 조사에서 23%를 나타냈습니다. 23%면요. 이제 20% 이하로 내려가 되면은 박근혜 때는 이때부터 거의 망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17년에 삼박자가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에 당시 여권에서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리고 윤석열 눈에서는 깔딱깔딱거리는 깔짝깔짝거리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이 삼각구조가 상당히 맞고 있다. 이 구조상 그리고 탈구조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소고기 값도 올라가고요. 물가는 올라가고 배추는 금치가 되고 이러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이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그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국민들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이번에 긴장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돈 없고 힘들면 풀만 먹고 사는데 이제 풀도 못 먹게 생겼어요. 아주 국민들 약 올리는 거죠. 예. 그 쇠고기, 돼지고기는 뭐 사진까지는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쇠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파티를 벌였느냐. 한동훈이 고기 좋아해서 그랬답니다. 아주 배려합니다. 야, 네가 말이야 언론에 계속 흘리니까 독대는 안 돼. 그러나 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실컷 먹고 가라. 또 한동훈 너 오미자차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술도 못 먹고 오미자차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그리고 윤석열이 1시간 반 동안 만찬인가 한 수십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 최고위원, 당직자,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은 원전 자랑만 했다 그럽니다. 체코 원전 자랑.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도 안 됐고, 또 지난번 미국에 방미했을 때 바이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합의문까지 냈잖아요. 양국의 지적재산권은 존중한다라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어요. 네.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체코 원전 수 덤핑 수주 아니다. 아무런 분쟁도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폄훼, 언론에서 폄훼했다. 그리고 체코의 언론에서 나온 사기꾼 용어를 왜 한국 언론에서도 받았었느냐. 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만 받아쓰지. 왜 체코 언론을 받았었냐. 아니, 받아쓰기 훈련시켰는데 한국 언론 달라졌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는 전원에 따르면은 거기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아유 진짜 뭐 얘기도 못하고 지겨웠다. 속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제 그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 민생 문제를 얘기해야죠. 네.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기업들이 폐업하고 도산을 잇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이 75%가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진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국민 세금으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거기에 참석한 누구 한 사람에도 저요! 대통령 각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투덜투덜거렸던 거예요. 응? 의료대란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가장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문제.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고 설치하지도 않고 있고요. 김건희 사과 문제, 공천개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요! 용기 있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라고 했으면 아마 다음 국회에 그 사람은 당선됩니다. 우리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 집권세력의 한심한 작태, 권력에 줄 서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작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저요 하면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쫓겨났지만 쓴소리하는 민간인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고 오미자차 먹으면서 소화 잘 시켰겠죠. 네, 그리고 나왔다 그럽니다. 한동훈은 독대만 재요청했다는, 독대하면 뭐가 좀 나와요? 아,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 각하!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하고, 오직 독대. 독대 때 뭘 얘기하려고? 뭐 딜을 하려고? 어? 자, 부산 금청장, 전남 영강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대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하고 조국의 한판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결코 정치공학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이쪽에 명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거기에 숙식까지 차려놨다. 특히 영광에. 부산금청장 선거는 단일화 문제를 조국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김경지 변호사 인터뷰했을 때는 여론조사 단일화는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광군수로 출마한 장현이란 후보입니다. 장현 후보. 이 사람은
고려대학을 나온 사람인데요. 고려대학에 제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취재 좀 했어요. 그 경력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88년 평민단 총선에 나갔는데 낙선했고요. 2000년도에는 최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낙연한테, 영광은 이낙연의 텃밭이죠. 낙선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2002년도 무소속으로 또 나갔어요. 무소속을 이제 좋아하신 분이에요. 영광군수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에 도전했지만 8월 30일 날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나 포털에 들어가면요.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장현 치면은 고대 경력상에 고대 총학생회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과거의 80년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총학생회장이라 그러면요. 이 전두환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서울의 봄을 이끌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군대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총학생회장입니다. 특히 고대는 아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학 중에 하나였고 총학생회장들이 다 줄줄이 감방 갔었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프라임뉴스인가요?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각종 선거에서 고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썼다 그럽니다. 허위 경력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번부터는 이것을 학도호국단장 총학생장이라고, 총학생장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총학생장이라는 용어가 뭐 공인받은 거라고 합니다. 1982년도에 고대 학도호국단장이 됐죠. 이거 간선으로 됐는데 이 당시 여러 가지 선거인단 문제가 복잡해서 이 장현 후보 단독으로 출마해서 학도호국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학도호국단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신정권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때 대학을 병영화시키고 대학을 군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지명하고 임명해서 학도호국단, 군대화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총학생회장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학도호국단장은 바로 군사정권의 잔물인 것입니다. 아마 제 아는 사람이 이걸 조국혁신당에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뒷얘기인데 그랬더니 영광군수 앞에 가서 고대생들 끌고 나와서 항의하겠다 그랬더니 뭐 저도 전원입니다만 조국 대표가 전화가 와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판의 영광 주민에게 맡기자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는 지금 영광 가서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11시에 결론이 났어요. 그 주목받았는데 수심위에서 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라.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아마 기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다 그렇더라고요. 기소 안 하는데 그 대신 특검에 관한 명분에는 좀 더 무게가 실리겠죠.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아마 이 사건의 그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한 표 차이, 근소한 차이라는 걸 검찰이 강조하는 것만 봐도 강조하고 있어요. 예. 8-7? 8-7. 한 표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걸 강조하는 뜻은 기소 안 하겠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기소하면 김건희도 기소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소 중지가 됩니다. 그러네. 예. 그 청탁금지법에 바로 걸린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은 검찰로서는 이건 뭐 자기가 혹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차라리 국회에서 특검을 그냥 의결해 주지 이렇게 내심 바라지도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네. 아, 우리 골치 아파 죽겠어. 우리 손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건 누굽니까? 이종호. 이종호하고 40여 차례나 일주일 동안 김건희가 통화했다는 사실도 그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검찰 그렇죠. 뉴스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름에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그 여사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수사팀이 왕창 갈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명이 이제 좌천성 승진이라 그래가지고 네. 한 명은 외국 가고 한 명은 승진하고 뭐 한 명은 다른 데로 발령나고 해가지고. 이걸 흩어놨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보는 다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수사팀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인수한 측과 인계한 측 여기는 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검찰청 내부 감찰하면 흘린 사람은 잡아낼 수 있거든. 왜 안 해? 안 하겠지. 이거 내부 감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어떻게 이런 정보가 JTBC와 단독 보도야. 글쎄 말이야. 이거 내부 감찰해. 그래야 되는데, 할까? 이거 언론 플레이 한거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어디가 있는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좀 특검 통과시켜라. 우리 미치겠다. 그 사인 아닐까? 그죠.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종호 씨가 그동안에 여사를 사칭해가지고 최근에도 뭐 또 다른 산부 토건건이다. 또 뭐 경찰청 인사다. 국방부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어떤 인사 개입이다. 이런데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이게 김건희의 범외척 세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경제계는 이종호, 정치는 명태규. 또 더 있겠죠, 뭐. 더 있겠죠.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비선이 대통령 권력을 갖고 놓으니까 비선들이 에워싸고서 같이 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거기가 그 범외척 세력이 현대판 황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하고 계속 경쟁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황관과 외척의 싸움을 우리가 보고 계신 거다. 네. 이게 중국 왕조의 몰락이 대부분 이런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이종호 씨 경우에 이제 이런 통화가 있다는 거는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종호 씨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개입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종호 씨가 휴대폰을 계속 없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건 허풍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탁 터지니까 네. 이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자가 계속 저기 뭐냐 김건희 여사하고 10년 전에 연락 끊어졌다 이랬는데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나오니까 네. 이거 위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네. 요런 어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작 충격적인 일은 이종호와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 몸으로 유착이 됐다는 사실. 어떻게요? 그 이종호 일당이 국민의힘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 그래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달에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던 멤버들이 네.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국회 회의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안 갔을 테고 네. 당연히 누구 네. 누구 간 거예요?
송모 씨인가? 송모 씨, 뭐 최태경이라는 사업가.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있고. 뭐 경찰 출신인가요? 그다음 거기는 경찰 현직 경찰은 안 왔고. 그다음에 저기 이종호 씨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 이종호 씨는 이제 그 다음 날이 항소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가 나설 수는 없고 변호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 참석한 거예요. 네. 그걸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 모임을 주선했어요. 예.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주가 조작범하고 국민의힘이 한통속이 된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우리는 공범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네요. 거기에다가 네. 저기 이종호 씨는 그 여사를 무지한히 사칭하고 다녔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하루빨리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못 건드리는 거죠. 예, 예, 예. 입도 뻥긋 못해. 입도 뻥긋.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하고 유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윤핵관들 짓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도 수위 방송에서 나와 얘기하면서 두고 봐라 이종호 못 건드린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다. 그럼요, 예.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못 건드린다. 그랬는데 거꾸로 제가 고발당한 거 아니야? 김기현 변호사 같이 고발당했죠. 그러니까 천공 때도 천공 절대 못 건드린다. 그런데 고발은 내가 당한 거 아니야? 무승천하고. 네. 그렇다니까 이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갈 희대의 그 간신 몰입의 소인배들은 못 건드리고 네. 대신 그거 툭툭 건드린 전하 부승찬이나 김기현이가 고발을 당하는 건데 네. 이번에 명태균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도 뭐 공중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절대 못 건드린다 명태균은. 또 이번에 서울의 소리나 뭐 저기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나 또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가 고발당한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범외척 세력이다. 그래요. 김건희의 엄마, 오빠, 그다음에 이종호, 명태균 이게 범외척 세력 아니냐? 잠깐만, 그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힘 갔다 그랬잖아요. 이종호, 그거 무슨 얘기했어요 거기서? 아니 저 제보 공작 얘기하고, 그 저 JTBC 보도,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더라고. 아 그 전에 청문회는 또 안 나오더니? 공개 토론을? 저하고 김기현 변호사하고 뭐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아니 내가 이종호가 나오면 내가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범이 이종호인데. 아 그렇지. 이종호는 쏙 빠지고 아. 무슨 거기 그 겉절이들, 무슨 찌끄레기들이 네. 나와가지고 예. 자기들이 뭘 갖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대? 근데 이 지금까지 얘기한 저기 그 녹취록을 비롯해서 폭로의 99%가 이종호 얘기인데 네. 그 99%가 빠지고 나머지 1%가 뭔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종호 씨를 변호하는 토론이냐 아니냐. 그걸 장동혁 사무총장이 주선을 했어요. 그죠? 끝내준다.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저기 국민의힘이 외척 세력에 붙었다, 황관 세력에 붙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당내 황관 세력들, 윤핵관들이 이제 요즘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윤핵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한쪽은 저 외척 세력들하고 결탁을 한다고. 요게 중국에서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바로 요거라고 외척과 황관 싸움. 외척의 난, 뭐 황관의 난, 뭐 대단했죠. 중국 사람. 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제3의 간신 세력이 요 둘의 싸움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게 저기 뭐야, 외척도 아니고 황관도 아닌 제3의 간신 세력들.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고 아, 예를 들어서 동탁 같은 경우 봐. 동탁, 삼국지에. 외척도 아니고 황관도 아닌데 그 둘 사이를 그 황관들의 둘러싸인 황제를 구출한다고 지가 가가지고. 아니 국내에 좀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어요? 아 그게 한동훈 친한 일파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양쪽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아니 한동훈이 동탁이 되는 거야? 동탁이 되는 거지. 동탁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 동탁이 될지 여포가 될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글쎄 말이에요. 그 만찬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어느 순간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아니 지금 결심한 것 같아요. 네, 난 또 독대 또 요청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비실비실 쓰러지면서 이제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런 또 하나만한 소리 하겠지 이제. 하여튼 지네들끼리 잘한다. 그러니까 아주 칠할 연병들을 해. 이게 내가 어제 경향TV에 나갔는데 네. 제가 그 저 8월에 방송한 거를 썸네일을 급히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예. 내가 한 얘기인데 의원님이 그때 이러셨대. 뭐라고? 지랄 연병이라고? 아니 곧 두고 봐라. 9월부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의 연속일 거다. 그때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때 그랬는데 9월 되니까 진짜 엽기와 변태의 세상이 열리거든. 그래서 그때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냐고 되묻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저기 뉴스 토마토 같은 데는 저하고 가까우니까 예. 그다음에 이종호 건도 이제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변태와 엽기 행각으로 국정이 진행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실제 했었고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나가 더 엽기적인 행각으로 지금 가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 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지금 전국의 내관으로 서서히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마도 뉴스에서 이게 명태균이 지금 판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록은 지금 뉴스 토마토가 2년치를 갖고 있어. 2년치를? 그 왜 E씨, F씨 나오잖아요. 아, 그거 나오는 거, 인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E씨 같은 경우는, 김영선 의원 보좌진에도 들어갔었던 인물이에요. 회계 책임자로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그 E씨, 김영선 삼각 간에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명태균, 그 다음에 그 E씨, E씨 그 다음에 김영선. 김영선까지 셋이서. 이래서 이 셋이 서로 이제 우호적인 동지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네. 깨지고 이렇게 어떤 거 서로 이제 적의를 갖고 악의를 갖고 싸우는 관계가 됐는데 네. 그 이씨 휴대폰 2년치. 그래서 원래 어제 그 보도된 뉴스토마토에 저 명태균 씨가 2년간 저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 가져갔다고 네. 그 녹취록 있잖아요. 네. 원래 이건 보도 계획에도 없었어. 다른 거 터뜨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더 큰 게 있었구나. 다른 걸 터뜨리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김영선 의원이 계속 지금 저기, 불미스러운 어떤 그 스캔들. 6천만 원 줬다, 뭐. 6천만 원 줬다, 뭐, 정치자금법 이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가 급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물타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기, 요거 터트리기로 한번, 뭐, 이번 주 한 목요일경에 터트리기로 네. 하고, 네. 그 전에 이거 끄집어, 네, 저기. 그 왜 저, 세비 절반 준다고 했던 녹취록 있지? 그러니까, 네. 그저, 있으면 겁니다. 그 준비됐지? 준비됐다. 그거부터 터트려. 이래가지고 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야.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그, 저, 김영선 의원, 그, 저기, 세비 절반, 명태군이 가져가는 정황.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9,800만 원 정도 명태균한테 돈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직전에 명태균이 왜 6천만 원 꿔준 거 돌려받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페이스북에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뒤집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급히 나간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의 거래가 이게 명태균이가 거짓 해명하는 걸 보니까 야 안 되겠어 이걸로 가 이렇게 해서 뉴스 토마토가 급히 그 기사를 내게 된 거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원래는 네. 그 뉴스 토마토는 그 저기 이준석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김기성 편집국장이 아, 지금 계속 여사 쪽으로 기사를 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이 뜻밖의 뻘짓을 하니까, 본인이 내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준석이 이게 뉴스가 커지면 여사권을 언제 터뜨릴 거고, 이거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론에서는 전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감정 싸움이 될까봐, 또 이준석이 또 거짓말하면 호통이 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차마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못하고 네. 천하람 의원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아, 천하람하고. 천하람이 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진실을 다 알지 않냐. 그럼. 이준석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
항의를 했나 봐요. 네. 사실은 그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 이종호 때는 윤핵관들이 나서서 방탄을 하고 음모론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윤핵관들은 가만히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이 할 일이 없지.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을 개혁신당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기성 그 편집국장이 속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천하람 의원하고 대전화에 항의를 했다. 그럴 정도로 내 속이 아니다. 천하람은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 했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쯤이면 입장 밝히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잠적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왜 그 실드를 치는 겁니까? 글쎄 뭐 그것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랬는데 이걸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원래 재벌은 이준석 개혁신당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거기서 한 거죠. 거기서 시작한 건데 네. 실드를 쳐버리니까 그렇죠. 뉴스토마토는 웃기게 돼버리는 거죠. 웃기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감정선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이해가 간다.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근데 계속 방어하잖아. 실드 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어떤 이걸 보도한 언론사한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뉴스마도 우리 많이 응원해야겠구나. 예. 그러니까 거긴 추석 연휴 때 하루도 못 쉬었고. 그래요. 주말 다 나와. 기자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붙었더라고. 전사적으로 좀 싸우고 있더라고. 차원을 걸어서 완전히. 예, 예, 예. 거기다 그 토마토 회장까지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이 기사의 방향을 어디로 갈까 하는데 뜻밖의 명태균이 판을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수상해. 네. 그러니까 그 어제 뉴스가 이제 세비절반으로 일단 이쪽으로 방향을 잡자 해놓고 네. 그러면 2년치 남은 거는 그냥 썩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더 센 게. 더 센 게. 그래가지고 그 이게 저기 뭐냐 그 쭉쭉 나가는 사이에 나는 그 뉴스 토마토에 그냥 모노 방송인 줄 알았는데 서울의 소리가 같이 틀어줘 스트레오 사운드가 아주 잘 도와줬어. 그 사이에 이제 그 빈 공간을 서울의 소리가 쫙쫙 풀어주는데 서울의 소리도 지금 다음 기사를 이미 예고편을 하고 냈거든요. 전 좀 들었거든요. 네. 입 다물어야지. 그런데 나온 예고편은 이번에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당무 개입을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3탄은 더 센 거래요. 그거는 뭐 다른 언론사와 같이 공동 취재해서 내 이름 되면 아예 언론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김종대 의원님하고도 관계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 그래요? 그게 그래. 3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또 서울의 소리를 갔잖아. 내가. 아 갔어요. 그리고 최경영 기자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은 다른 언론이 취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예의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뭔가 씨알이가 있구나. 요거는 제가 분명히 그 분위기는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초반에 명태균이 그러니까 김영선 그리고 그들이 노는 게 엽기적이라고 그러셨는데 명태균이 어떤 게 엽기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는 제가 보니까 그냥 정치 브로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설계자야 설계자. 판을 짜는. 그래요. 예. 이종화하고 또 다르네. 그러면서 중앙 지방에서 중앙으로 그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확대하던 그 상승기에 이 절정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오면서 네.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은 거예요. 거의 권력을 다 본인이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김명선 의원은 푼돈을 뜯는 삐끼 역할을 한 거예요. 삐끼. 그러니까 저기 세비 상납하고 김명선 의원한테 돈 뜯어 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김명선 의원한테 보면은 이게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노비다르도 탄단 말이에요. 정말요? 아니 뭐 쌍욕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론도 틀리면 안 돼. 들어오는 즉시 나한테 방 가져와. 이게 그리고 보좌관도 탁탁 신고 방에.
내 딸도 책임져. 이거 뭐야, 뭐 지주와 마름 같잖아, 이게. 나는 당신을 언제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거지. 내가 있죠. 아니,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자기가 공천에 도움을 주었다 뭐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거든요. 현재 권력하고 예. 실세, 확실한 권력하고 자기가 링크되어 있다는 걸 김우성이가 아니까 꼼짝 못 하는 거지. 꼼짝 못 하고, 그리고 명태균은 그걸 또 스스로 밝혀요. 저기 여사하고 통화한 건 나다.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막 그랬다면서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정치자금법 최근에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올해 1월부터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나 건드리지 마 하는 사인을 용산에 주는 거 아니냐. 자꾸 어디까지 건드리실게요. 이렇게 하면서 판을 의도적으로 키우더라고. 네. 제가 보기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예. 네. 이종호는 수그러들었잖아. 네. 근데 그 수그러드는 건 그때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사정이 있었을 텐데. 여긴 수사 초입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게 간신 몰입의 소인배들이 이종호나 명태균이나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사람 영향권,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몇 명은 데리고 있겠다. 일종의 어떤 그 저기 보스 기질 네. 여기에다가 그것에 대한 과시요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고 네. 그리고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여사하고 전화는 자주 받고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저 권력에 대한 욕망과 과시욕을 충족하나 그리고 파워를 보여주고 예, 예. 그럼 이제 충성한 놈들이 더 생길 테고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외척 간신의 행태라고. 그렇다면 의원님 명태균이가 그 대통령 선거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언론 여론조사까지 얘기 나와요 지금 그죠? 여론조사 조작설 의혹입니다. 네. 하여튼 여론조사 업체까지 나오고 PNR 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후보를 도와줬고 그리고 그 언제입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그 어디야 저 창원의창 그쪽에 보궐선거까지도 김영선을 내리 꽂았고 그 자기가 질투한 거니까. 네. 계속해서 그럼 윤석열 정권 내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는데 그런 걸 뉴스마저 좀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터트릴 걸 다 배열을 시켜놓고 네. 이제 그 하려 그랬는데 뉴스 토마토도 이런 게 사안이 복잡한데다가. 정치권에 특히 이준석 대표의 뜻밖의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지금. 네. 매일 대책회의고 매일. 네. 명태균이 실상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긴장하시게. 제가 자세히 몰라요. 네. 그거는 뭐 정치부 기자나 장성철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잘 아는 건데 그러나 이 보면은 굉장히 판을 짜는 이런 설계사를 자처하는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판을 짰다는 거야? 아, 공천판. 공천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그거 뭐, 홍준표 대표 시장,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자기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신성범 의원까지 막 거들대. 신성범이 공천 받았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뭐, 명태경 똑똑하다고. 명박사라 불렀대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한트 라인을 갖고 있는 한 라인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기가 어떤 설계자로서의 판을 짜는 어떤 단계까지 이렇게 그 수직 상승하는 단계에서 네. 뜻밖의 암초를 맞이한 게 한동훈 같아요. 아... 네. 처음에는 윤핵관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황관 세력들 내가 어떻게 저 뭐야 아주 끝났어 너희들은 뭐 이랬는데 네. 근데 황관과 외척 사이에 그 비집고 들어온다고 아까 왜 네. 동탁이 그런 것처럼 예. 한동훈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거기가 공천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지난 예. 총선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골치 아파진 건데 이게 저기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대남이건 명태균이건 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아주 그 원수지간으로 돌변을 했고 이렇게 된 거기 또 명태균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한동훈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야, 저 한동훈 저거 날려. 어? 네. 그런 플랜을 짰다라는 걸 추정하는 거지, 우리가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제가 소설을 쓰는 걸 수도 예. 있는데, 네.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순화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올해 총선 공천보다는 오히려 그 한동훈이랑 걸림돌이 없고, 김기현 대표나 이런 윤핵관에 힘없는 대표가 있던 시절이 더 관심이 가는데, 그게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당협위원장들 물갈이 했잖아요. 다 당무감사 했었어요. 로비는 그때 집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네.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 조직책이 되려고 네. 그때 로비가 극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은 마지막 정리 단계예요. 근데 이 정리가 좀 잘못된 거지. 예. 사실은 이런 한동훈 같은 걸림돌이 없는 시기는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하반기로 봐야 되고. 맞아요. 그때 당협위원장의 30% 가까이는 물갈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막 새로 자리 맡으려고 온갖 청탁이 오던 여기서부터를 시작점으로 해서 쭉 연결시켜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판을 전체를 그 맥락을 보고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봐야지 이 공천만 갖고 하면은 의외로 김건희 여사가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개입을 했다. 이 자체를 지금 네. 굉장히 크게 만들지만 네. 국민의힘 쪽은 개입했는데 된 게 없잖아. 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저기 뭐냐 개입했다는 것만 그냥 이야기를 거기서 완결을 한다지만 국민의힘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의외로 판이 싱거워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네. 이거를 공천만 보지 말고 저 작년에 당협위원장 인선 때부터 거기서부터 여사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네. 미치니까 네.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와게 봐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됐으나 본인이 다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해도 네. 이미 그 당협위원장들의 판이 작년부터 내려오던 게 있는데 네. 이건 시스템 공천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내 윤핵관들의 공천위원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이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그걸 빼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는 될 수가 없다고 이미 판 자체가 잘못 짜여져서 그 시스템이 그걸 뭐 어떻게 교정을 하겠어요. 그건 네네. 관리망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보셔야 이게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자 그럼 명태균이 말이죠. 김영선하고 김영선이 명태균 거의 뭐 부하 수족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랑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 2월이 한동훈이 저게 저 동탁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기 뭐야 주도권을 잡아버리니까 네. 이제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뿔났겠지. 뿔났고 그 다음에 명태균한테도 저기 그 스트레스가 나온 거 아닌가. 네.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선 여사도 안 되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거. 그 생각에 어떤 그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네. 나는 계속 저도 의문을 제기한 게 왜 명태균이 칠불사 모임을 그걸 주선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였을까? 다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인 거 아니야? 네. 난 그게 정말 이게 핵심 아니냐고 여러 번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칠불사 모임을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거의 반영이고 배신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배신해도 된다는 그 생각을 왜 했을까? 김건희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건가? 글쎄.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여사가 명태균한테 뭔가 이제는 저기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눈길을 안 주기 시작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영선도 이제 공천 못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그 균열이 생긴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걔네들 권력구조. 그리고 제가 모르는 뭔 사연이 더 있겠지. 또 제3의 제3인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는 이해 공동체가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그 칠불사 그거 때 그 2월 29일 날 모일 때는요. 네. 김영선 의원 컷오프 전이에요. 공식 발표는 3월에 났어요. 그러나요? 그 미리 알고 만난 미리 알고 한 만난 거지. 그 정보는 여사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식의 여사로부터가 안 된다는 정보를 받은 거를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혹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럼 이준석을 이용해서 치자 뭐 그런 거였던 건가? 글쎄, 그걸 모의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거기서 오케이를, 이준석은 따로 또. 결정 못 했지. 나중에 이걸 나 결정하고 바로 잡은 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집단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라도. 언제든지. 동지가 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세상이구나, 여기가. 그렇죠. 그런 게 정글이지, 이제 정글. 예, 김대남 그 네. 저기 녹취록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시민사회 수석실에 비서관 권한된 선임 행정관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실 직원 중에도 급이 높은 축에 그럼요. 있는 건데 딱 녹취록에 나온 내용 보니까 충성심은 일도 없고 동지 의식도 없어. 네. 나한테 유불리만 따지는 아주 소인배 같은 그 얘기가 가득 차 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청와대 나온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아직도 그때 동료들 만나죠. 그 뭐 공무원, 경찰, 뭐 또 저 같은 어공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모이거든. 네. 그때 그 사무실의 장은 지금도 명절 때면 모시러 가고 그러는 사이에서 우리는 한 정권을 책임졌었다 이런 동지 의식에다가 이 중에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운한 말을 20년 동안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거긴 특별한 직장이라고 고도의 정치적인 결사체이면서 이거는 어떤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최고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현직 비서관인데도 다 고자질하고 그것도 기자한테. 네. 그리고 제가 들리는 얘기는 김대남 씨가 저기 용인갑에서 이제 공천이 안 되고 네. 야당 쪽 문도 두드렸다. 뭐 임명수 기자 어제 나와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 난 또 내가 먼저 까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양심 선언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오려고 진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 용산의 간신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냐면은 저 나중에 윤 대통령이 이제 힘을 좀 잃고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마리 앙뚜아네트 같이 뭐 대갈 조짐만 보이면은 돌아설 놈들이 내가 보니까 아주 저기는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작은 간신 밑에 소인배가 있기 때문에 딱 이해관계로 이랬는데 그 이해관계의 끝만 딱 끊어지면 아사리 판이더라고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저 김영선과 김대남 등 뭐 명태까지 이 변태와 엮이 행각은 완전히 썩은 시체에서 구더기 끓는 동네야 여기가 악취가 펄펄 나고 무슨 국민이 준 공적 권력을 저런 이해관계 계산서에서 갖고 노는 놀이터이자 이게 저기 뭐냐 이 저 시정 잡배들의 소굴이더라 이거요 내가 보니까 해방 이후에 아주 역대급 정권이 들어섰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이승만 말기에 자유당 정권하고 이기붕. 비슷하기도 하고 그때 뭐 더 이기붕 그리고 더 또 아들 이강석이 그러고 저기 비리와 추문의 그 저기 다양성은 이거는 오공비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넘어섰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엽기 행각에 외척 환관 부인 무당 무석 거기다가 또 브로커 주가 저작범 될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썩은 소굴만 모아놨더라고. 이게 썩은 용산의 시민들 한 50만만 모이면 그냥 자체 붕괴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저기 현대 간신학을 다시 써야 돼. 아, 제가 연구할게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나오는 정보 좀 주세요. 제가 논문 발표할게. 아, 예. 아주 좋죠. 참나. 그래서 이 몰입애들이 네. 이게 딱 했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장악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사하고. 이게 저기 뭐냐 학 경륜이 있고 또 지조가 있는 그다음에 어떤 공적 의식에 충만한 좋은 인재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감언이 설하는 그 간신들한테 푹푹 빠져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쇠파리 똥파리 다 모여서 거 아니야 냄새 나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이 꼬이는데 그 속에 있다는 걸 자기들이 모르니까 완전히 보니까 저기 착각에 빠져서 살더라고. 이 정도만 지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팔아먹고 살겠구나. 앞으로 지지율 10%대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둘 배신을 시작하거든요. 배신 시작하지. 봇물 터지도 터지는 거야. 이게 대붕괴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나 8월에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기밀 세는 거 봐. 맞아요. 무슨 뭐 한남동공간에 사령관들이 가고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가고 불레교원 명단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매주 야당 의원들이 폭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정보가 다 새잖아. 하다못해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서 일반 시민들 내보내고 골프 쳤다는 정보까지. 그러니까 막 최근 한 달 동안에 네다섯 건의 중요한 기밀이 폭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신문 칼럼 제목이 네.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 이런 데 그거 많이 읽었더라고. 네. 그거 잘 봐라. 등을 돌린 거다 이건. 이건 내 인덕이 이제 가속화가 시작된 거다. 그래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걸 대통령만 모른다니까? 그 간신들은 바삭하게. 그 앞에서 열중시하고 충성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 알겠습니다. 야, 의사증언 계속 때려. 야, 알겠습니다. 뭐, 그러겠지, 뭐. 안 봐도 그러니까, 뻔하지. 어떻게 저 정권에 충신이 한 놈도 없어. 어제 소고기, 돼지고기 그 파티할 때 한 마디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기자들한테. 바로 풀어버리대? 경향심에 자세하게 났어, 아주. 야, 그래 보니까. 이제는 저기, 그, 이 대통령 부분은 있잖아요. 예. 이게 루이 16세 운명으로 가는 건데. 그와 마리 앙뜨와네트의 운명으로 가는 건데 정말 몰라. 간신들이 눈가기를 다 가려놨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의 간신학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1년간 계속. 아이고 정보하고 자료를 달래니까 제가 아티클 하나 발표할게요. 아 그럼 좋죠. 윤석열의 네. 간신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 외척과 환관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일부 사대부들 요 세 놈의 쌈이다. 알겠습니다. 요 세 놈의 정리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예,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 뭐 터지겠지 뭐. 그거 또 터져 있지 뭐. 이거 평론가가 따라가기 바쁘지 뉴스를. 알겠습니다. 요즘은 저 사실보다 해석이 빈곤한 시대. 맞아요.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영광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영광이죠, 오바. 네, 영광입니다. 언제 내려가셨죠? 제가 지난주 내려왔죠. 네, 아... 네,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네. 네, 네 지금 4일, 5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페북을 보고 알았는데. 네.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 난 거였어요? 결정이 났다기보다. 네.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네.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네. 옆자리 옆이니까. 예. 한채국께서 영광을 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네. 예.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영광에 가서 좀 북박이로 살면서 선거를 좀 뛰시죠. 그래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진짜 한 의원께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면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좀 미안했던지 그 페북에다가 네.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 후원 계좌를 네. 올려놨더라고. 예? 아 그러니까 내려오는 때쯤 돼가지고 네. 갑자기 그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안주원님 혹시 후원 계좌는 잘 찾습니까? 그래서 아유 저는 대표님이 아니라서 후원금 차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게 네. 후원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저기 후원 회장이 돼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후원 회장이 돼주시고 네. 또 후원 만 좀 해달라 이런 이제 SNS에 그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셔가지고 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 찾고 후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찾다니 지금 빌리고 있어서 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 그건 그렇고 지금 영광에 가신 지가 한 사나흘 네. 얼마 안 됐죠 아직이요? 지금 이제 나흘 네, 한 나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그 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셨을 텐데 그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 영광이 하면 안전한 데인데 영광이 사실 이제 안전하다기보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한 95년도 선거부터 쭉 영광 선거를 보면은 네. 저희가 총 9번의 선거에서 3번의 무소속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 수로 보면 두 사람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종만 전 군수가 네. 네, 이제 그 선거에서 200만 원이 나오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무소속이었죠? 민주당이 네, 아니었죠? 무소속이었습니다. 네. 네, 무소속이었고 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46대 그러니까 2006년도에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군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네, 그때도 이제 아무튼 특감법상 이제 뇌물 혐의로 직위를 상실해서 네. 그때 이제 징역 5년 현금 3천만 원 몰수 이렇게 좀 깎게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다시 나와서 또 무소속으로 또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번 선거에서 3번 뺏겼고 사람 수로는 두 사람에게 뺏겼는데 네. 네, 그중에 또 한 사람의 무소속은 재선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재선을 할 땐 또 민주당 이름으로 재선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선거 구도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양자 구도에서는 이 군민들이 네. 무소속이나 다른 대안을 찾으시고 그래요? 다자구도나 3자 대결 이상에서는 네. 민주당이 좀 유리했던 선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보당이 한 15% 이상 꾸준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아, 진보당 후보도 나갔나요 이번에? 네네, 진보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쪽이 15% 이상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 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3자구도로 보시고 네. 저희가 좀 그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고요. 아, 예. 실제 내려와서 보니까 네. 제가 막 내려왔을 때가 이제 그 주말이었는데 네. 저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조국 대표가 이 휩쓸고 간 게 많이 얘기가 들렸어요. 거기 조국 대표 여기서 상주하고 이거 숙박 네. 그 하고 있다면서요, 완전히. 네, 뭐 어쨌든 네 개 지역을 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영광이 며칠 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네, 저랑은 또 마주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간에. 저희가 다녀보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에 이제 최고위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문자가 저희 후보나 저희 캠프 쪽으로 오는 문자들이. 네. 좀 많이 반전된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지역 일간지인가요? 거기서 네. 나온 여론조사 결과 19, 20일 이렇게 저희가 최고위 하기 전에 돌아온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3.9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그럼 민주당 후보가 장세일이죠? 네, 장세일 후보. 아, 네. 그분이 지금 3.9%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제가 조사 기록을 봤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그 장현 네. 후보보다. 네네.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진보당 후보입니까? 네, 진보당이 한 15 정도 나오고요. 거의 꾸준하게 15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태라. 네.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저희가 조금 오히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경선 치르고 전체적인 경선 후보들 중에 뭐 탈당도 하고 막 이런 상태라. 네네네. 저도 내려와서 제일 집중했던 거는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캠프를 좀 정리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캠프를 제대로 좀 규모 있게 꾸리고 좀 움직이는 캠프로 좀 전환을 시키느라고 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선거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총선 기획 단장이었어요. 근데 네. 그 인구가 5만이죠, 영광이요.
5만 1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유권자 수가 4만 6천. 그 선거 운동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아, 여기는 네. 후보가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차량 향해 인사를 하잖아요. 네. 차량 창문 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아이고 뭐 영미 아빠 어디 가? 네. 뭐 여기 오 거의 이런 식의 그 선거 운동이라. 예. 수도권에서 선거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여기는 네. 굉장히 주민들 간에 밀착도가 굉장히 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고. 네, 수도권은 사실 아휴 내가 뭐 저 사람 옆집 살아도 10년 네. 지나도 안 보지 하면 안 빠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없는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골이 깊고. 네. 친근하면은 그건 누가 들어와도 떼놓을 수가 없고. 이런 바로 옆집 건너 친척이고 옆집 건너 이웃이고 그렇죠. 옆집 건너 친구일 수 있는 동네네요 완전히.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영원 장현 후보는 사실 여러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분이시고. 네. 실제로 저희가 듣자 하니까 집이 또 뭐 청담동인가에 또 있다고 하세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 들리는 걸 봐서는. 네. 어쨌든 영광의 굉장히 그 깊이도는 좀 떨어지고. 장세일 후보는 60년간 이 영광에서만 사신 분이라고. 아, 그래요? 장세일 후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민주당이 이제 경선 신청을 했는데. 네. 네. 본인은 이제 뭐 민주당 경선이 뭐 어땠다 저땠다 하면서 조국혁신당으로 갔지만. 아, 장현 후보? 네네. 아니요, 우리 장세일 후보, 민주당에. 아, 장세일 후보에 대해서요? 네, 먼저, 예. 아, 네. 저희 장세일 후보는 군의원 출신이고, 아, 네. 뭐 도의원 출신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군수 선거를 나왔는데, 네. 그 다둥이 아빠예요. 제가 알기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 성장을 하셨지만, 네. 하사다의 아빠이시고, 네. 그리고 그 가족을 저희가 그 집안이 잘 단속이 돼야, 네.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아침마다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 출근 인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요? 제가 볼 때 수신제가가 잘 돼 있다. 아. 그래서 따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따님 두 분이 또 체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어, 체육대학교? 네. 체육식 하세요. 아, 예. 아빠를 향해서 애교도 있고. 귀엽다. 그리고 실제 장세일 후보가. 네. 이 그 체육회. 네. 그래서 굉장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태어났고 네. 60년간 살아온 토박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곳곳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7개 청년단체가 지지선언을 네. 발표한 공약을 보면은 네. 이게 골목골목을 파악을 못하면 전혀 내놓을 수 없는 공약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광 군의원 네. 그리고 전남 도의원을 네. 거쳐서 영향도 네. 있으시고 정책적 예. 영향도 있고 특히 영광 굴비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고 하는 영광 군의 수원 사업이 있었는데 네. 네, 이거를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수원 사업을 해결했던 성과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조국 대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까요? 괜찮으시죠? 네. 아, 네. 그 지금 거의 조국 혁신당이 영광 그쪽 선거하고 부산 금천장 선거에 거의 명운을 네.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중앙에서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네. 어제 또 전남도 의회 기자회견에서 네. 혁신당이 재선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무소속이었느냐? 그전 문제가 됐던 사람이 민주당이냐? 네. 무소속이 원인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지방 정치는 민주당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된다. 경쟁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앙 언론을 탄 건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 기자회견을 예.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 군수 선거잖아요. 그렇죠. 군수 선거인데 당 대표가 가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단 맞느냐. 네. 두 번째는 영광에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가 네. 민주당이 만들어낸 선거가 아닙니다. 글쎄 말이에요. 무소속 후보, 무소속 군수가 만들어 그분은 민주당으로 출마하신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예. 같고 그리고 경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처음 출발을 할 때 네. 사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처럼 했는데 맞습니다. 보궐선거가 나오자마자 뭐 호남에 와서는 마치 민주당이 호남의 적폐처럼 이야기하시고 부산에 가서는 단일화를 요구를 하시고 그쵸?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를 저도 뭐 정치 경력이 짧지만 처음으로 지난 총선을 잘 돌이켜보면 네.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당대당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정책연대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진보당하고 저희는 후보 단일화를 해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큰 시너지를 내기도 했고 네. 진보당과 저희가 합의서에 썼던 것들 네. 그 정책연대 내용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어느 때는 민주당의 그 뭐랄까 이웃 사촌 같은 느낌으로 네. 한때는 막 다 파란색 입고 다니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때 와서는 마치 경쟁자처럼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 네. 이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네. 당 내에서 정확한 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셔라. 민주당을 이제 경쟁 상대로 둘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지난 총선 때 진보당과 민주당이 정치 연대를 했던 것처럼 연대하고 파트너. 같이 싸워나갈 파트너를 볼 것이냐 이 설정도 안 한 상태에서 부산 가서는 싸우자고 연대하자고 하고 네. 여기선 싸우자고 하고 거기다 또 단일화 요구가 강화는요 네. 강화는 뭐 그 조국 혁신당이 밀어주고 부산은 뭐 우리 쪽으로 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신기해. 근데 강화는 네. 조국 혁신당 당 지지율이 네. 뭐 2~3%밖에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밀어준들 저희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거기 뭐 국민의힘이 한 50~60% 나오는 곳인데. 네네. 네, 가능한 곳에서 유리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이기고 싶고. 예. 네, 민주당한테는 계속해서 뭐 뭔가 양보를 자꾸 요구하고 계시는데 네. 세상에 선거가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상관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생각난다. 정의당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런 얘기까지 도는 것 같아. 그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많은 위기를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까지 파견하고 네. 이게 만약에 영광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민주당 네. 지도 체제가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위기감이 사실 그 이 재보궐 선거가 사실 판은 좀 작죠. 네. 네, 5만밖에 되지 않는 국민들 네. 가운데 군수를 뽑는 선거라는 작은 판이지만 네. 의미 자체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2기 체제가 네.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르는 선거이고요. 네. 이 선거 자체가 다음 2026년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장현 군수 후보가 나가서 네.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당대표가 선거를 치르고 있고 지금 오늘도 기자들이 좀 몇 분 중앙에서 내려와 계세요. 네.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예. 안철구님, 저희가 다녀보니까 저쪽은 후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얘기는 하는데 장현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장현, 그렇지 이번에 나왔나 그쪽으로 나왔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 조국 당대표가 이 선거판을 굉장히 키워버린 꼴이라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순한 군수 선거를 떠나서 네. 지방선거의 전초전처럼 저희가 네,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지도부 출범한 지 약 두 달 정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니까 네.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지도부의 역량을 평가받는 어떤 장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난 총선에 의한 또 다른 한 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럼 근데 이런 것을 다 잊고 지금 경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본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잠깐 장현 후보 얘기한 장현 후보가 고려대학 출신이더라고요. 예예. 예. 우리가 고대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하시죠. 그런데 좀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1982년도에 이건 제가 취재한 건데요. 오픈레드 1982년도에 학도호흡단장을 했는데, 네. 그때도 그 선거 과정이 좀 불미스러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인단이었는데 갑자기 네. 혼자 단독 출마했고 됐다 뭐 그런 얘기가 그냥 경쟁했던 친구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 제가 취재 못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친구 얘기에 따르면은 그 이응평이라고 왜 기억나십니까? 북한 조종사? 네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귀순해서 그 사람이 넘어왔는데 그 당시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 전원입니다. 장현 네. 후보가 장현 당시에 학도호흡단장이 거기 갔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하여튼 간에 좀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석연치 않은 네. 측면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력을 지금까지 썼던 이력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 지난 뭐 군수 선거에도 출마하시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하시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고대 총학생회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커다란 현수막에 써놓은 이력에는 네. 총학생장. 저는 이게 무슨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학도학단장 빼고요. 네, 총학생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전에 썼던 총학생회장이 저희가 볼 때는 허위 이력인 것 같고 그건 허위 경력입니다. 허위 네, 이력입니다. 학도학단이라는 거는 1949년에 공부됐던 대통령령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발족된 단체로 저는 알고 있고 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 관변 어용 학생단체로 저희가 각인이 돼 있는 조직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박정희 때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상한 거는 조국혁신당이 네. 몰랐을까. 그걸 몰랐다 그러더래요. 그렇죠. 저희 동기가 한 명이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아, 그랬으면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특히 반민주 인사 아닙니까? 그럼요. 반민주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자당의 후보로 공천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시켜야 될 문제지. 맞습니다. 저희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미는 후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가열차게 이 장현 후보를 저격을 했던 양재희 전 예비 후보가 있어요. 이분도 탈당을 했는데 네. 이 양재희 전 예비 후보가 장현 후보를 계속 저격을 하다가 이제는 조국혁신당에 가서 손들고 같이 장현 후보를 지지한단 말이죠. 그건 또 뭐예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하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네. 당의 방향과 네.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이 네. 엇박자가 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광군에 있는 저변에 계시는 이제 여러 당원들이나 네. 지역의 어르신들이 야, 뭐 그런 사람을 뭐 공천해놓고 그 뭐 조국혁신당이 새롭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 본선 과정 중에는 좀 더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호남이나 영광은 전두환이라 그러면은 아주 네. 왼수 아닙니까? 원수. 지를 떨죠. 지를 떨죠. 전남 특히나 그렇죠. 광주 네.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 관변 어영단체였던 해산 대학이라는 기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학도호흡단이거든요.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죠. 네. 네네. 군대 조직이었어요. 한마디로요. 학도호흡단. 그 사실 저희 제 세대만 해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 교련 학점도 있었고요. 다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그게 학도훅단에서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학도훅단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허위로 이력을 내놓다가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 슬쩍 총학생 회장에서 총학생장 이렇게. 정식 명칭은 저도 찾아보니까 학도훅단장 총학생장이래요. 네, 근데 대부분 학생들 장이 총학생장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다 학도호흡단장이라고 알고 있었지. 네. 아니, 그거는 제가 뭐 장현 후보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도 이 지역에 와서 며칠 다녀보니까. 네. 뭐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약간 그 왔다 갔다 한 당들을 이분 전에도 뭐 탈당 경력 있으신 것 같고 네, 그 왔다 갔다 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이력에 대한 부분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사에서도 얘기가 되고 특히 이제 뭐 이
지역사회에서 네. 그래도 뭔가 일가를 이루고 함께 정말 5만밖에 안 되는 국민이다 보니 글쎄 말이에요. 네, 이 안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뭐 조국 당대표를 흠모하고 그 시민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 근데 이번에 이 영강군수의 후보 공천은 검증을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경선 대상자였던 민주당의 후보가 탈당을 하자마자 데려가서 경선을 치르긴 했지만 그좀 신기하네. 그 좀.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그 본선 후보로 본인들이 낙점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뭐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좀 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본인들 후보부터 먼저 좀 한번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진짜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A당에서 경선에 참여하려다가 탈당해서 B당 후보가 됐다. 아, 이건 좀 정치 도의상, 그죠? 정치 예의상도, 안 맞는 원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곡성도 마찬가지, 진보당 쪽에 계신 분이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로 가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좀 그러네요, 그죠?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조국당하고는 총선 때 쉐빙선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율도 많이 나왔던 당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더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하고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은 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고민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히 고려를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뭐 대표님께서는 명확하게 조국 혁신당은 공격하지 마라. 공식적인 공격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저도 이제 조국 대표님을 선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또저 같은 경우는 근무 경력도 짧긴 하지만 같이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같이 가야 돼.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지금 뭐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도한 이제 검찰 권력이라든지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최근에 또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이거랑 함께 싸워 나가야 될 같은 파트너인데 이 현재 그 재선거에서 보여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 같이 싸워 나가야 되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이 부분에선 좀 실망스러운데 좀당 조국 혁신 당 차원에서 잘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서울도 가끔 오셔야죠? 안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광살이가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뭐 제가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래요. 마지막으로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우선 영광 선거가 이게 전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되는 큰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순히 군수를 뽑는 선거를 떠나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 2기를 맞아서 두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이재명 지도 체제에 대한 평가도 함의가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단순히 군수한 사람을 뽑는 거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그 영광 국민들께 좀더 알리고 좀 호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판이 커졌어요, 그죠? 그러게요. 저도 제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게 될줄 몰랐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자, 최고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10월 16일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광에서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준호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같이 공동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 조국 당대표가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아, 제가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를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부산 금천장, 금정구청장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쪽도 지금은 무조건 후보 단일화 하자. 후보 단일화 방식은 공론화 방식이다. 여론조사 방식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국 당대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영광 군수 후보도 검증을 좀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냐. 전두환 시절에 학도호국단장을 했던 사람을, 학도호국단장은 간선이었고요. 간선인데 사실상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총학생회장은 직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다 투표를 뽑았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총학생회장은 사실상 80년도에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고, 학도호국단장은 사실상 전두환 정권 때 깨갱,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깨갱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어영이라고 불렀고, 관변이라고 불렀고, 하여튼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국 당대표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쓴소리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똥파리, 뭐 엽기, 이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의 집단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도 역시 오전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아, 요가 뉴스 코멘터리, 저희가 요가 생활정치, 생명정치를 표방하고 있듯이 그리고 국민이 주인되는, 실현되는 정치, 아, 이걸 표방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당리당략이라든가 정파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항상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 관련자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쓴소리 제가 드렸으니까. 국민의힘은 뭐 가치도 없고요. 실제로요. 네. 하여튼 내일 아침 9시에 저희들 찾아뵙고요. 내일은 변희재 대표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상당히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을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TBS 교통방송 아시죠? TBS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제가 어제 그 관련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TBS가 없어지게 되면은 한 권력에 의해서 하나의 방송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저희는 TBS 노동조합의 지부장이시죠. 언론노조 산하에 송지현 지부장과 함께 지금 TBS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어떻게 TBS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TBS 구성원들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TBS 그럼 여러분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연상하실 텐데요. 김어준 총수는 이제 고생한 곳이죠. 쫓겨난 곳이기도 한데 이 TBS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TBS 노조 지부장이 그 얘기를 하소연하려고 내일 출연하십니다. 여러분들 내일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 그리고 내일 TBS 노조 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활동에서 또 우리 금나님 신규위원 들어오셔서 광물민경님이 또 크게 한번 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분이 잘 보이질 않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 진경미님도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회 통장에 입금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볼까요? 시간이 되나요? 네.
후원금을 이렇게 넣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 로고가 됐다 그러네.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 이제 2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한다. 아,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코멘터리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 저 사실 저 스스로도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관계자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되라고 쓴소리 한 거니까요. 자, 오늘 뉴스 코멘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착한 보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